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OBS 뉴스오늘 출발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22대 총선 판세 또 향후 전국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께 여쭤보죠. 뭐 정권 심판론 아니면 뭐 야당 심판 견제론 등등 많았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이번 총선에 가장 큰 네. 의미를 둘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 그 성격이 이제 강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하고 다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이제 정권 심판론 이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수세적으로 몰려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공세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프레임을 짜서 역공세를 펼치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조 심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이제 중간에 수정이 좀된 거죠. 뭐 운동권 심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부터 강조했던 게 이재명 대표 심판하고 그다음에 운동권 심판이었는데,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386들을 대거 이제 뒤로 좀 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람에 타겟이 하나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대신에 그 빈자리에 또 강력한 다크호스가 한 명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생각보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급성장을 하니까 급히 이제 타겟으로 새롭게 이제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2조 심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프레임을 짠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정권 심판이죠. 사실은 정권 심판의 가장 프레임이 잘 작동한 선거였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정권 2년을 지나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체 양명주라고 부르는데요. 이태원 참사 문제,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된 의혹, 이런 문제들,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투표하는 것이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들의 화난 민심,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파로 물론 대변되긴 하지만 그 대파의 한 번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값, 백값 이런 과일값이 너무 비싸고, 실제로 뭐 이렇게 마트나 시장 가게 되면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뭘 제대로 사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불만으로 쌓여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의 행동이 결국 투표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중간 평가의 심판 선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규정짓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마지막 선거 유세 동선을 보면 여야의 선거 전략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에서 마지막 시간을 할애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낸 현장, 직접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200석이 정말 현실화 될수 있습니다. 그 혼돈과 나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한민국의 인권의 진보를 무너뜨리는 세상으로 회귀하게 될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8일에는 외적의 임진왜란 때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본 투표에 반드시 투표해달라 거듭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서울 판세를 좌우할 핵심 경합지죠. 강동 갑에는 꼭 살려달라 이런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최 교수님, 상당히 좀 읍소 전략인데 그만큼 절실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석하는 범위 내에서도 이번 선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소 전략을 하는 정당은 결국은 선거 판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분석될 때 읍소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200석이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요.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읍소 전략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읍소 전략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이슈가 비슷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읍소전략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실정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양당의 대결로 간다면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심지어 보수층이나 중도에서 보수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마저도 현 정부에게 뭔가 경고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읍소전략이라는 게 통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가 읍소전략이지만 그 읍소전략이 실제 선거에서 판세에 영향을 줄 만큼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어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상당히 좀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하죠. 워낙 무리한 일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일정은 소화를 못하고 뭐 링거도 맞았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한 이유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이 서울의 이제 중심이자 수도권의 중심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 특히 수도권 서울 지역 이제서 핵심 이제 그 격전지는 사실은 이제 한강벨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강벨트를 상징하는 의미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곳으로부터 크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계천이 갖는 상징성 그런 것에 좀 이제 주목을 좀 해서 그쪽에 방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유세전을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